Times. 예, 이 마이클 터틀 기타는 좀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 블랙의 톨토이즈. 마이클 터틀이지만 마이클 란도우가 생각나는 컬러입니다. 그러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터틀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되게 재미있는 스타일의 터틀들을 두 개를 했었죠. 그죠. 앞에 했던 거는 처음 들어보는 터틀 지금까지 했었던 것 중에 가장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그죠. 달콤한 사운드. 그래서 선생님이 솜사탕이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진짜 사운드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하고 녹아내리는 사운드. 터틀 안에서 좀 특이한 네, 가장 특이한 기어였고요. 은총 씨는 투게더, 아이스크림 투게더. 투게더. 저는 순정 만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썼던 그 스파클링 보라. 이거는 선생님이 하리보. 하리보. 쫄깃쫄깃하다. 쫄깃쫄깃하다. 은총 씨는 이제 포도맛 슬러시. 그 알갱이가 느껴지죠. 저는 시큰하고. 찰지다고 해서 찰보라. 찰보라. 예. 원래는 그 쫀득쫀득한 느낌이 엿보라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다. 엿보라가 어감이 너무 안 좋다 해서. 찰보라. 찰떡이에요. 네, 찰보라가 아주 짝짝 붙죠. 그래서 험싱험과 험싱싱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시 험싱싱입니다. 네. 그리고 그 찰보라 모델이 755만 원이었잖아요. 네. 이게 그 워낙에 스파클링 그 보라 색상이 비싸요. 그죠, 옵션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깔만 그게 아니어도 지금 바로 내려오죠. 690만 원으로 지금 내려와 기본 있습니다. 기본 세금은 한참 싸구나.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지금 헤드매칭 이런 거 없고 없어. 기본이니까. 그냥 톨토이즈 픽가드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뭐랄까 좀 클래식하면서도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메리트가 있다는 게 터틀 중에서 예예. 기본적으로 비싸죠. 이것도 이거 제일 좋아하세요. 심지어 또 요 컬러의 제일 무난하네요. 이 컬러 이 컬러가 이제 진짜 근본. 이것도 근본이죠. 까만색에 톨터쉘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조금 낮아져요. 왜냐하면 톨터쉘 픽가드가 있냐 없냐가 이게 또 옵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765번 시리얼 넘버는 690만원, 그 다음 시간에 험싱싱 767은 679만원, 아, 그리고 그 다음 비싸다? 시간에 네, 또 험싱싱 또 679만원 이렇게 해서 픽가드 값이 11만원이네. 11만원 너무 비싸게 픽가드가 톨터쉘 10만원을 받는구나. 그러네요. 야, 이 너무 비싸게 받는다. 그러게요. 그 픽가드 이거 만드는데 좀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자, 요렇게 일단 오늘 할 3터틀에 대해서 미리 한번 쓱 살펴봤고요. 세 개 다 전부 험싱싱 모델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것부터 가볼게요. 시리얼 네. 넘버 765번 690만원 메이드 인 USA. 좋다 이거. 전장 98.5cm, 무게 3.45kg, 두께는 43+2mm, 12 프레트 뜰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엘도 투피스 블랙 니트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의 C 스탠다드 넥 오일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클러스는 스태거드 헤드머신의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1.91mm네요. 지판 목재는 인디언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네. 길이는 648mm, 프렛은 6150 SS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넥 픽업에 60 싱글 코일, 미들에도 같은 거. 브릿지에는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장착이 네. 되어 있죠.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의 터틀 브릿지까지 뭐 여러분들이 계속 봐오셨던 네. 터틀의 그 스펙입니다. 시리얼 바이 시리얼 이제는 좀 지겨울 때도 됐지만 네. 그래도 가끔 가다가 솜사탕 같은 특이한 애들이 나오는 만큼 네.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 센데? 네. 그 얘는 그 어제 우리가 비해서 세다 느끼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처음 터틀 만났을 때 그 느낌이죠. 네. 아이고. 맛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 터틀도 우리가 예전에 그 그만 했었을 거야 아마. 그 처음 했을 때 팬더에 물리든 마샬에 물리든 간에 이렇게 모난 소리 없이 네, 그냥 잘 나오고. 근데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앰프를 뭘 쓰시는 간에 뭐 딱히 EQ 영역에서 뭐 신경 쓰실 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이 바다 바다 좋습니다. 알고 있죠 예전 그냥 네, 팝 예전에 사운드 좋아했던 그 터틀 네. 소리 그대로네요. 그러네. 마샬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샬게인 좋겠어? 색깔이 저러니까 더 세션 기타 같아. 그러니까 야 벌써 우직우직하네. 어 좋아요. 시원한 사운드. 이게 어떻게 쳐도 정갈한 사운드, 정갈하게. 정리된 그런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다 해봤고요. 그러면은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험싱싱 모델 같이 보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험싱싱 모델들이 이거에 비해서 이제 작년했던 모델이 가격이 조금 낮았죠. 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약간 올랐었는데 그때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제 헤드 매칭에 화이트 펄 픽가드 이게 좀 옵션 가가 있는 거거든요. 요게 659였는데 지금은 요 옵션이면 아마 이게 700 초반인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격에서 점수를 잘 받았었던 이 기타가 82.67 평균 점수 굉장히 좋다. 높게 나왔죠. 선생님은 그때 사이다 마신 거북이, 은총 씨는 물 만난 거북이. 저는 이제 톤이 다 나온다고 해서 도라에몽 주머니 같다고 해서 터틀 도라에몽 터라에몽 터라에몽 네 이렇게 드렸었던 기타인데요. 요게 지금 이제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른 게 아마 가성비나 이런 쪽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리뷰어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게 가성비 점수에 변화를 주지 않는 가격폭의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면 점수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요건 이제 저희가 이따가 점수를 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좀 엣지가 있고 그렇게 너무 부들부들하진 않고 좀 락킹하네요. 닌자 터틀 드리겠습니다. 닌자 터틀 좋습니다. 네, 저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기본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본기 알겠습니다. 기본이 충실한 기타 기본기. 네. 아, 좋네요. 기로 끝나면 다 그거 같아. 그럼 기충기로 해야 되는 거지? 기충기로 하겠습니다. 기충기로 네. 기본이 충실한 기타 기충기. 기충기.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힘이 나는 거북이라는 의미에서 용봉탕 드리겠습니다. 그럼 죽은 거잖아. 그 죽이냐? 우리에게 힘이 나는 돈을 제공해 주는 거야. 죽여버렸는데? 죽여버렸는데? 어쨌든 아주 힘이 좋은 레코딩 기타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점 나왔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점. 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 79.33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솜사탕이 워낙에 점수가 터틀치고 좀 낮게 나와서 약돼서. 걱정을 했거든요. 예. 76.33, 그 다음에 그 하리보 찰보라가 78점 이렇게 나왔는데 둘 다 사실 가성비에서 좀 많이 손해를 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700이 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지난 시간 들만큼 폭망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예전에 저희가 그 650만 원에 했었던 그 모델들에 비해서 1점씩 떨어졌고요. 예. 사운드도 1점씩 떨어졌고요. 그리고 편의성도 약 1점씩 떨어졌습니다. 디자인도 약 1점씩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건 헤드 매칭이고 맞아요. 헤드 매칭의 펄픽가드의 그 다양한 어쨌든 조합이 좋았던 맞아요. 기타였죠. 그때 보면은 지금 일단 뭐야 그러면은 접대는 디자인 좋다 했다고 왜 떨어진가 할 수 있는데 이거 세세한 옵션이 떨어진 것도 있고 저희가 약간 좀 내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들어갔던 옵션들이 빠졌는데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상한 거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진정이 좀 상한 거 있어. 가격이 이제 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뭐 아무래도 아무리 같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네, 좀 내려. 그리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쁘면. 소리 좀 더 이쁘게 나는 것 같고 맞아, 그렇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항목을 나눴지만 이 항목들이 되게 서로 엄청 영향을 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이런 데서 영향이 좀 확실히 있을 수밖에 아유, 없어요. 인간이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부분에서 이 기계가 할 수 없지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한 번 흔들리면 약간 이렇게 유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82.67짜리가 저게 거의 터틀 중에서도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예요. 그러니까. 터틀에서 지금까지 제일 잘 나왔던 게 83인데 네. 이 점수면은 거의 최상위 점수였고 79.33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중간 정도 네, 선방은 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터틀은 지금부터 나오는 모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80을 넘기고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새해에는 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임팩트와 그리고 그때 당시의 가격대에서 지금 그
조금 상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80점대 초반에 많이 이렇게 랭크가 돼 있었다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격이 우리한테 체감상 높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계속해서 70점대 그쵸? 후반으로 맞아요. 가지 않을까. 가격은 올라가고 옵션이 예전 거보다 좀 빠져 있다라고 네. 느껴지면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터틀 이제 너무 많이 하고 좀 지겹고 막 빈정상하는데 막 가격까지 올라 막 이러면 괜히 사운드 1점씩 빠지고 막 이런 거 영향이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향이 있어서 영향이 없게 하고 싶은데 영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679만 원 가격을 조금 더 떨궈 볼게요. 네. 이게 가성비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게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가성비가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1-20만 원의 가성비 1점씩 왔다 갔다 하기도 네. 하고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는 험싱싱 모델 767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쁜 색깔이 기다리고 있어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